양파 이렇게 들어간다. 무쇠로 지금 이렇게 끓이면 감자의 전분이 다 나와서 맛이 없어지. 잘 익었어요 아주. 간도 딱 맞고. 네. 지금 물을 먼저 끓인 거 끓었어. 막 팔팔 끓을 때 감자하고 당근을 넣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후라이팬에 중요하고 조금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감자하고 당근 썰어 채 썰어가지고 그냥 볶는 줄 알았어요. 이래가지고 건져가지고 볶으면은 시간도 단축되고 그냥 물에 당근 넣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단축되고. 이거 간은 이게 간이야. 이거 잠깐만, 여기 들어가는 양념이 요거라고요? 응. 요거야. 다섯 가지? 응. 참기름까지 여섯 가지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물엿. 아니 물엿이 두 개잖아. 예, 예. 물엿 요렇게. 뭐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식당에 가면 이렇게. 아. 워낙 많으니까 감자가. 그래서 왜 간장에 졸인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간장에다 더 졸이는 거야. 어떻게 했는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보통 집에서는 후라이팬에다 기름 넣고 뭐 볶는 거밖에 모르거든요. 간장 넣고 뭐 마늘 넣고. 이거 먼저 물을 끓인다 이거죠. 물을 끓이고 끓을 때 썰어놓은 감자를 저기 한번 씻는 게 아니고요? 씻었어. 그렇죠. 전문가로 때문에. 그렇죠. 감자만 씻었죠. 아 씻어가지고 아까 물기를 쭉 빼놓으신 상태였구나. 그래서 물기를 빼서 물이 끓을 때 전분기를 뺀 감자를 넣고. 이게 어느 정도 그러면 이게 익혀야 되나요? 감자가 익을 정도. 젓가락으로. 감자가 네. 너무 익지 않고. 아. 80%만 한 80, 그러니까 설컹설컹할 정도? 어. 그 정도로 익히면은. 네. 이게 나중에 간장하고 물엿하고 들어간다고 들어가면 또 익어. 이것도 감자 찔 때처럼 물을 다 따라내진 않을 것 같아 왠지. 다 따라내야 돼. 이야, 이래서 배워야 되는구나. 이래서 배워야 되는구나 싶네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이게 감자 조림인가요? 조림. 아. 채 썰는 것도 있어. 채 썰는 것도. 저는 감자 채 썰어서 이렇게 볶는 거 오늘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쉬워. 어렵던데. 후라이팬에 다 들러붙어가지고요. 누룽지처럼 돼요. 전분가루는 씻어야지. 전분가루 안 씻었지, 썰어가지고. 채 썰어서요? 어. 전분가루 씻으면 맛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씻어야 돼. 씻어내야 안 눌러붙어, 후라이팬에. 씻어내고 그래. 물기를 쪽 뺀 다음에 볶으면 되나요? 응. 채 썰은 거. 채 썰은 거는 쉬워. 간을 해가지고, 그건 소금 간이죠, 채 썰은 건. 간이 안 돼. 그거 채 썰은 거는 소금 간해야 돼. 채 썰어서 감자에 소금에다 이렇게 절여놓은 다음에 볶는 건가? 그것도 나중에 가르쳐주세요. 바로 간하는데. 아, 나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게 감자 당근 조림이에요? 응. 야,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 거 모르는 사람 많을걸? 식당에 가면 워낙 양이 많으니까. 네.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건져가지고 간장, 물엿, 마늘, 고추, 양파 이렇게 들어간다고. 양파랑 깔아야 돼. 청양고추는 썰지 않아도 되나요? 그냥 통으로 넣어도 돼. 아. 어차피 매우니까 못 먹잖아. 건져내야 되니까.
자전거 도둑이 그렇게 많다 그러더니 세상에 어떻게 카트 바퀴만 쏙 빼가는지 참. 왜 남의 거를 그렇게 탐을 내지? 그러게. 그래서 제가 새 거 안 사는 거예요. 중고 사는 거예요, 다. 새 거 사봤자 다 도난당하니까. 바퀴가 필요하면 이거 안 쓰는 거면 제가 갖다가 써도 되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카트가 내가 세 개니까 그냥 다 참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미가 그냥 오지도 않고 그냥 요 근처에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골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와가지고 그냥? 네, 그래가지고 저 좁은 골목 있죠. 들어갔더니 까망아 오늘 아침에 왔네. 그랬더니 그 위에 담에 올라가서 앉아있더니 그냥 저 빨간 차 있는 쪽으로 그냥 갔어요. 이제 애들이 다 크니까 혼자 다니고 싶나 봐요. 이래가지고 한참 끓여야 되는구나. 내가 이거야. 안전이 있지 않게. 이거를 잘해야 되는데. 아. 너무 익어버리면 난 부스러지거든. 이렇게 끓이면 감자의 전분이 다 나와서 맛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가지도 이렇게. 가지도요? 가지도 끓는 물에다가. 가지 조림이요? 가지도. 예. 네. 그것도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가지도. 이렇게 썰어가지고 끓는 물에 넣어서 익혀가지고 가지는 빨리 익어. 그 대신에 건져가지고 마늘하고 간장 파 물엿 양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가지도 이렇게 물엿이 들어가는 데가 상당히 많구나. 설탕을 넣으면 딱딱해. 그래서 식당 갔던 내가 물엿을 막 통으로 말뛰기로 해놓잖아. 이게 너무 익지 않고 설컹설컹하게 잘 그걸 봐야 되겠네요, 그죠? 정말 잘 졸았더라고요. 어떤 집 가면은. 아직 안 익었어. 따라내고 완전 익지 않고 한 설컹설컹? 응. 한 70-80%? 진간장? 간장 새로 사신 것 같다. 샀어. 진간장하고 마늘하고 물엿이 들어가야 쫀득쫀득할 것 같아. 양파는 반 개만요? 아, 양파 반 개를 넣고. 이야, 감자 조림하는 거 진짜 처음 본다. 근데 요리를 너무 못하니까. 물엿을 넣고 이제 불을 왠지 약한 불에서 해야 할 것 같아. 그죠? 약한 불에서 이제 졸여야 되는 거죠? 근데 물을 안 넣으면 타지 않나요? 물 안 넣어도 돼. 너무 익었다. 감자.
감자가 너무 익으면 안 되고 씻겨지잖아. 아 이게 마늘이었구나. 깜짝 놀랐네. 감자가 푹 익으면 안 된다는 거. 그냥 설 익어야 돼, 그치? 감자가? 당근도 같이 물에 넣고 삶는구나. 이거 들고 이렇게 까불르면 안 될까요? 그죠? 들고 까불러도 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간이 배게끔 하는 거죠? 청양고추도 언니 같이 해도 맛있을 것 같아, 매콤하니. 파, 대파 같은 건 안 들어가나요? 대파 안 넣어도 안 됩니다. 아, 양파가 들어가니까 안 넣어도 된다고요? 좀 지저분할 것 같아, 왠지 대파가 들어가네. 이제 재료는 다 들어간 건가요? 이래가지고 불을 약한 불에서 뚜껑을 닫고 이제 졸이는 거예요? 아, 안 닫아도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하는 방식을 몰라가지고. 굉장히 짠가 싶은 거야. 간이 안 짜구나. 간을 보면서 물은 전혀 안 들어가는구나. 이거 안 들어갔대. 아, 어느 한 7, 80% 다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익히질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깨 뿌릴 것 같아, 왠지. 참기름도 들어가고. 아, 참기름. 이거 재활용 안 되지.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물엿하고 간장 쪽은 안 돼. 간장이 어떻게 진하지를 않다. 좀 까매야 되는데. 맞아. 식당 같은 데 가면 감자조림 까매요, 그죠? 까매야 돼. 새끼들 주워 먹고 가면 어머지. 이렇게 봐서 뭐 까만데. 이제 떡볶이 만드는 것도 가르쳐주세요. 어제 맛있었을 것 같아. 내가 피곤해가지고 일찍 자가지고 저녁 때 드셨나봐요? 낮에 해드실 줄 알았는데. 뭐 식당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치, 이렇지. 예. 이렇게 완전히 막 푹 익혀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감자는 조림용 감자가 아니라고요? 수미 감자? 수미 감자가 그게 수분이 좀 적은 감자인가 봐요? 그게 안산용이야. 그 조림용으로는 수미 감자가 제일 좋다 이거죠? 그 감자가 좀 수분기가 좀 적은 감자인가요? 그런가 봐. 잘 익었어요, 아주. 간도 딱 맞고. 아, 익었어? 네. 식당에서 파는 그런 맛이에요. 밥이랑.
김밑째 이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었어? 이거 만드는 것도 가르쳐주시고 열무김치 아직 안 익었죠? 안 익어서 맛있어. 그래서 저번에 담근 그 열무김치죠? 어. 와. 하나도 안 짜. 어, 안 짜고 맛있어. 아, 다 식지. 이거 한식 뷔페집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포기금만 되는데 감자. 이거는 물감자라서 이렇게 어, 물감자. 물감자라서 너무 포기금인 것 같아. 응. 간이 딱 맞아요. 맞아? 응. 지금 한식 식당에 와서 먹는 것 같아요, 언니. 수미 감자를 사라. 건방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너무 늦었잖아. 너무 익었다고? 응. 지금 너무 원래는 감자 모양이 또렷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감자들이 너무 맛있어. 진미채도 너무 맛있고 이거 만드는 거 또 가르쳐주세요. 아, 색깔 좀 봐. 세상에. 열무김치. 저번에 담근 거.